3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맛있는 7분. 과연 어떤 맛집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채널 고정! 잘 가꾼 푸른 정원이 돋보이는 이곳. 100년 된 고택을 개조했다는 순천의 한 음식점. 자,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식탁마다 놓이는 저 동그란 물체 당황하지 않고 한 겹씩 펼치고 펼치고 또 펼치고 나니 이때 등장하는 건 바로 밥? 대체 넌 이름이 뭐니? 응? 이거 연잎밥이에요. 연잎밥이에요. 어허, 베일에 쌓인 이 연잎밥. 과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사장님이 직접 선보이는데, 넓적한 연잎에 쫄깃한 찰밥 올리고 연근, 은행, 대추, 콩, 잣을 차례대로 올려줍니다. 이야,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솔솔 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연잎을 쌓아주는데요, 이렇게 두 번 감싸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함으로 인해서 은은하고 이렇게 연의 효능이 좀 많이 들어있으라고 이렇게 두 번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사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뒤뜰. 여기서 음식 재료를 직접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푸지런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집에서 키우면 약도 안 하고 자연 음식으로 재료로 식재료로 쓸 수 있잖아요. 사장님의 음식 철학 칭찬해. 연잎밥 정식에 밑반찬도 준비해 주는데, 담백한 나물부터 부추와 연잎 갈아 부친 연잎전, 천연 재료만 사용해 만든 장아찌까지. 정성으로 싼 연잎밥도 손님 상에 나가기 전 2시간에 걸쳐 찜솥에 푹 쪄주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정갈한 연잎밥 한상 차림입니다. 갓 찐 연잎밥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영양 만점 반찬의 조화, 자연밥상에서 그 여유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뜨끈한 연잎을 펼치면 훅 느껴지는 은은한 향이 후각 먼저 사로잡고 씹을수록 고소한 잡곡이 미각까지 제대로 사로잡습니다. 취향 저격하는 연잎밥 한상. 자,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담백한 반찬과 몸에 좋은 연잎밥을 같이 먹으니까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연잎이 향긋해서 밥맛이 더 좋습니다. 향긋한 이 연잎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압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빈혈을 예방하며 혈관 질환 개선에도 그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데 달달하고 고소한 연잎밥은 예외예요. 야,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신다. 밥과 반찬 넣어 쌈으로도 싸먹고, 아이고, 그냥 연잎밥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이 기분, 저도 그 맛 알고 싶어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사찰 음식같이 정갈하고 깔끔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건강한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음식들이 되게 저에게 잘 맞는 것 같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차실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도 나눠줘야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와 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곳, 저도 꼭 갈래요. 진짜로.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 지평동에 위치한 해물 음식 전문점. 이곳은 특별한 영업 비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뭐예요? 에? 뭐예요 그 비결? 저도 알려줘요. 저희 집은 아귀찜을 시켜주면 아귀탕을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귀찜을 주문하면 아귀탕이 서비스라고요? 사장님 민심 최고다. 그렇다면 과연 아귀찜과 탕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와, 찜도 맛있고 탕도 맛있고 최고! 엄지척 절로 나오는 맛의 비결을 알아보러 주방 입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귀찜의 기초인 아귀를 손질해줘야겠죠. 이 아귀에는 살뿐만 아니라 뼈에도 진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살이 꽉 찬 아귀를 매일매일 부위별로 손질한 후에는 무게를 측정해 정량을 꼭 준수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콩나물을 삶을 차례. 이때도 시간 엄수는 필수라고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콩나물 그 질김과 아귀의 익힘, 그걸 다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의대로 하면 맛이 틀려질 수도 있고 아구가 한 번씩 안 익어버리니까 저희가 시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본격적으로 아귀찜을 만들 차례. 손질 끝낸 아귀와 오독오독 미더덕을 웍에 넣어주고
양념장과 각종 채소 넣어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잘 섞어줍니다. 아삭아삭 콩나물과 파, 고추도 투하. 아니 근데 사장님, 아니 어쩌다가 아귀탕까지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 거예요? 찜만 드시라고 국물을 또 드시는 경우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뭐 마치 같이 한번 드려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그거를 저희 집만의 특색을 살려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귀찜, 보기 좋게 옮겨 담아주면 침샘 자극하는 비주얼 매콤한 아귀찜입니다. 혀끝을 감싸는 부드러운 살코기와 아삭한 콩나물, 쫄깃한 아귀 대창까지, 아유 벌써 침이 고인다. 매콤한 아귀찜의 짝꿍 아귀탕 역시 개운하고 시원한 맛 자랑하는데요. 이거 서비스 맞죠? 어우 정말 푸짐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최고의 조합 되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손님들이 맛볼 차례. 뜨끈한 아귀탕 국물 호르륵, 속 먼저 달래주는데 국물이 어우 끝내줘요. 쫄깃한 아귀찜도 한입. 두 메뉴 조화가 어때요? 매콤한 아귀찜과 담백한 아귀탕에 잘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아귀는 저지방 고단백질 생선으로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는 점, 또한 껍질에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아귀의 매력에 빠져 찜과 탕 무한 반복, 폭풍 흡입하는 손님들 열심히 뜯고 맛봅니다. 속에 꽉 찬 아귀찜에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에? 아귀탕은 서비스로 해갖고 전혀 기대 안 했었는데 공부가 전혀 다를 바가 없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맛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두 가지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여유로운 분위기와 향에 취한다. 느림의 도시 순천에서 맛보는 담백하고 건강한 연잎밥 정식. 그리고 넉넉한 인심에 한 번 그 맛에 두 번 놀란다는 아귀찜과 아귀탕. 맛있는 3분에서 적극 추천합니다.